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요, 이제 저번에 어떤 분께서 머리 스타일링 어떻게 하냐 물어봐 주셔가지고 이제 오늘은 그거에 대한 영상을 간단하게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머리가 사실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것만 설명하기엔 너무 간단하니까,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바람에 날아가지 않는 앞머리 스타일링, 풀뱅 앞머리 스타일링까지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저는 이제 화장을 마치고 나오면은 머리가 이렇게 까져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앞머리를 이렇게 풀어주면 굉장히 좀 자국이 남아요. 이렇게 뭔가 결이 남아있거든요. 지금 많이 사라졌네? 곤란하게 또 왜 이래? 하여튼 이렇게 좀 방향이 이렇게 지 맘대로 이렇게 살아있어가지고 이걸 한 번 더 방향을 조금 바꿔서 살짝만 잡아줍니다. 그 사이에 머리를 빗어주도록 할게요. 체중? 저는 이제 머리가 상당히 길거든요. 한 이 정도? 뒤에서 보시면 거의 지금 엉덩이에 달랑말랑 그 정도 길인데 매직이 되어 있는 생머리 상태입니다. 자, 앞머리를 풀어주면 앞머리가 아직도 이렇게 결이 좀 살아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줄 거냐면 드라이기를 사용해줄 겁니다. 빗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뿌리 부분부터 이렇게 싹 이렇게 따뜻한 바람을 쐬줄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거는 따뜻한 바람에다가 약한 바람 그렇게 해줘야지 앞머리가 확 이렇게 막 지멋대로 날아가지 않고 어느 정도 좀 고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가 됐고요. 여기 밑에 부분도 머리 한번 말려줄게요. 이렇게 얼추 머리가 말랐고요. 제가 사실 여기 지금 옆에 더듬이가 있어요. 미용사 선생님과 불통으로 인해 생겨버린 더듬인데 아 이거 기르느냐고 아주 힘들었어요. 이거까지 이렇게 딱 끝까지 기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갔으면 이 옆에 이 더듬이를 일자로 쫙쫙 펴줄 겁니다. 일자로 얼추 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아우 앞머리 때문에 다 덮여 죽겠네. 이렇게 귀를 살짝 넘겨서 여기 구렛나무 있죠? 여기를 조금씩 빼서 저는 여기를 얼굴 라인에 맞게 조금 이렇게 잘라줬어요. 그래서 요거는 자연스럽게 너무 컬이 들어가진 않게 보이실려나? 요런 느낌으로 컬을 좀 넣어줄게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머리 넘겼을 때 얘가 자연스럽게 그냥 보일 수 있게 이쪽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사실 얘는 보이지도 않지만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귀로 넘겼을 때도 뭔가 자연스럽게 되고요. 자, 이제 마무리로 앞머리를 해줄 건데요. 앞머리가 바람에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스프레이를 한번 뿌려줄 겁니다. 이렇게 요 앞머리 가리는 거랑 그리고 스프레이를 가져왔는데 이거를 뿌리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게 할 일이 있어요. 요 완전 풀빙을 좋아하시면 요 상태에서 스프레이를 그냥 뿌리셔도 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을 좀 원하거든요. 요 사이사이가 살짝 듬성듬성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빛으로는 좀 자연스러운 모습이 연출이 잘 안 돼가지고 손에다가 물을 살짝 묻혀가고 이렇게 정말 딱 손에 물기만 있을 정도로 해가지고 머리를 톡톡톡 터치해주세요. 얘네들이 이제 물기로 자기네들끼리 조금 이렇게 뭉쳐줘요. 자, 요 정도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요 스프레이. 요거는 포레스트 스토리 매트 라이트 워터 스프레이.
라는 제품인데, 근데 이게 요게 요거 말고 완전 하드한 버전이랑 요거랑 있어요. 요거는 굉장히 매트하게 스프레이 뿌린 듯 안 뿌린 듯 연출해지는 제품이고, 그 다음에 하드 제품은 완전 진짜 단단하게, 근데 그 대신 광택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름에 이럴 때는 요거를 많이 뿌리고 다니고, 겨울에 바람 좀 강하게 불 때는 이거를, 아 뭐지, 그 하드 버전 그거 굉장히 추천해요. 저는 요거를 뿌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고 멀찍이서 넓게 분사해줄게요. 절대 빗질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싹싹싹 말려주시고, 그리고 한번 뿌리고 나서 잽싸게 여기 노즐 입구를 꼭 닦아줘야 돼요. 이게 안 닦아주면은 굉장히 금방 막혀요, 이 구멍. 어느 정도 고정이 됐는데 여기서 조금 더 강력하게 고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면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말려줄게요. 요것도 꼭 물로 한번 싹 닦아줘야 돼요. 아 그러면 이게 점점 이게 쌓이고 쌓여서 불투명해져요. 그리고 특히 요 스프레이 뿌리는 건 화장실에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은근히 요런데 이렇게 닿았을 때 자국이 조금 남더라고요. 미묘하게. 자, 요렇게 해서 스타일링을 마쳐봤습니다. 정말 간편하죠? 이거 올리기도 민망하네. 굳이 그게 큰 비법은 없지만 하여튼 요렇게 하시면 앞머리 진짜 겨울에 잘 사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정만화에 나오는 생머리 여주 같은 느낌의 스타일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헤어스타일링 방법 한번 찍어봤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